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다이예요. 다이 언니. 다이 언니 요즘 뭐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슈팅업 하고 있는 다이 언니의 채널 바로 브루카나 가주세요.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아이돌 학교 메이트입니다. 아이돌 학교. 자, 그럼 다이 언니는 아이돌 학교 나오고 나서 뭐 하고 지냈어요? 일단은 노래 계속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맞아.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됐고, 저의 앨범을 내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맞아. 아, 슬리는 뭐 하고 지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아이돌 학교 끝나고 바로 필리핀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터디. 사실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는데. 조금 놀듯이 하다가 지금 이제 방학이라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저희가 아이돌로 먼저 데뷔를 해본 것도 있고요. 아이돌을 꿈꾸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아이돌이 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 싶고, 저희가 느낀 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 언니는 연습생이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우선 제가 중학생 때 포맨 선배님들 콘서트를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그 무대를 딱 보고 제 심금을 울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무대를 꼭 서야겠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렇게 중소 기획사 포맨 선배님의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였어? 거기를 진짜 웃겨. 그렇게 된 그 사이 이어진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케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배우가 꿈이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혼자 집에서 막 영화 이런 거 보면서 그랬었는데, 요즘 그 연예계에서 배우로서 데뷔를 해가지고 혹은 인지도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돌 분들이 다 배우로 전향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저도 아이돌이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실 연습생분들이 걷는 길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트레이닝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춤, 노래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연기나 랩,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이런 것까지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어떤 회사는 막 성교육도 한다고. 맞아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제가 있던 회사에서 성교육을 배웠고, 성교육뿐만이 아니고 예절교육, 인성교육 이런 걸 진짜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그걸 되게 완전 받았습니다. 연예인이 꿈이 아니더라도 인성이나 이런 예절교육은 기본이 쳐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연습생 때 뭐 재밌는 썰 같은 거 없나요? 네, 제가 연습생 때 이제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고 잘 하는 편에 속해서 이제 항상 어느 회사를 가던 메인 보컬을 맡고 이렇게 했었어요. 딱 최근 제가 데뷔했던 회사에 이제 딱 가서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언니를 보면서 왠지 모를 경쟁심이 생기는 거죠.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이 생겨서 이 언니를 어떻게 뽑아놓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춤이랑 노래에 사실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딱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연습생 언니들이 춤을 너무 멋있게 추고 노래도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완전 소외받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괜히 이런 뭔가 그런 경쟁심,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생겨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춤이나 노래에 대한 흥미가 커져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습생 하면은 다이어트, 체중 관리, 체중 관리를 많이 한다고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저 맞아요. 왜냐면 외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하죠. 멤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 멤버들 중에서 또 저도 좀 마른 편이었단 말이에요. 또 멤버들 앞에서 먹는 게 진짜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맞아요. 또 막내였으니까 더 눈치 보이잖아요. 저 막내였으니까 더. 맞아. 저는 막내는 아니었지만 동생 축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앞에서 대놓고 그냥 맛있겠지? 저도 막 그러면서 언니들이랑 편의점 먹고 빨리 좀 가요, 빨리 좀.
이런 식으로 또 돈독해지고 그런 거 맞아요. 그러면서 다 추억이 거기서 맞아. 거기서 오는 추억이 되게 커요. 음식이 되게 추억. 음식이 되게 추억. 힘든 거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월말평가 보잖아요. 사실 그 월말평가나 주간평가 그 주간평가를 봤는데 주간평가 보기 전날에 전 너무 도망 가고 싶어. 너무 무서워서 거기 지금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준비를 잘했다? 아, 잘했는데 평가를 봤어요. 순위가 나오잖아요. 맞아, 순위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순위가 나오는데 내가 꼴찌인 거야. 절대 이건 제 자만이 아니고 진짜 자만. 근데 아직도 그 이해가 안 되는 이거. 계시죠? 회사마다 주간 평가 얼마평가 보는 회사도 있고 안 보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도 봤었는데 맨날 보던 회사분들이지만 그런 자리에서 보니까 또 달라, 느낌이 달라. 아, 예, 그래서 저는 첫 주간 평가 때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가사를 까먹었어요. 끔찍해. 네, 가사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멈췄어. 자, 이제 기나긴 연습생 생활을 지나서 데뷔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때 기분 어땠어요? 사실 연습생하고 데뷔 준비생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너무 다르죠? 아예 다르죠. 멤버들이 정해졌을 때 한 명 한 명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민해지고 좀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긍정의 충돌이죠. 맞아요. 나중을 위한? 네, 나중을 위한 그런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솔로만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룹이라면은 각자 한 명 한 명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데뷔 준비가 끝나고 데뷔 날 딱 오고 어땠어요? 일단 너무 좋은데 너무 떨리고 너무 이제 경황이 없는 네, 거예요. 실감이 안 나. 실감도 안 나고 네. 저희를 그때 당시에 방탄소년단 선배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하필이면 그 대단하신 분들의 전 리허설 타임이었던 거예요. 바로 전. 와, 진짜 떨리겠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보는데 처음이고 이제 데뷔 첫날인데 첫 리허설에 카메라 앞을 막 반짝반짝반짝 거리고 너무 무서운 거죠. 저 이제 연습생 때 방탄소년단 하면 정말 팬이었단 말이에요. 막상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진짜 정신 없어요. 네,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그만큼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방탄소년단이다 이거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분께 들은 얘긴데 어떤 연예인 분들이 이제 몰래 이제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뭔가 피어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대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회사 관계자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눈길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대기실에 누구 있었냐면요 마마무 선배님들 계셨고요. CLC님들 있었어요. 근데 대체 왜 나한테? 네, 그만큼 되게 그 단속이 네. 진짜 철저해요. 엄청 철저한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예요. 저 제가 댄스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사랑을 좀 해보면은 이 춤 선이 달라져. 아 그럼요. 예 네. 무슨 느낌인지 알죠? 노래할 때도 얼마나 이제 절절하게 부르냐. 맞아.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생들이나 데뷔를 해서도 안정적인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따라줘야 돼.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오디션을 봐서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율은 대략 10,000대 1? 근데 연습생이 됐어. 연습생이 돼서 데뷔를 하는 거는 또 힘들어요. 한 100대 1? 그리고 또 데뷔를 만약에 했어. 이토록 꿈꾸던 데뷔를 했어. 저는 정말 그때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그치. 근데 했는데 데뷔를 하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거기서 왜냐면 시작이 끝이에요. 중소기업과 대형 기획사가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획사의 그런 신인분들은 보통 오프닝 무대 첫 번째, 두 번째 무대로 밀려나는 경우가 되게 다반수. 저는 아이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좋지만 플랜 B는 꼭 세워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이돌 연습생이 되면서 그런 춤이나 노래 이런 거 배우는 것도 공부예요. 정말 네, 경험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학업적인 면에서 학생이신 분들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견해로 말하는 게 아닌가 지금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저희가 바라본 현실 에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희는 절대 여러분들의 꿈을 막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꿈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꿈이 없으면은 내가 쫓아야 하는 목표가 없으니까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 저는 진짜 아이돌이랑 꿈을 꾸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뿌듯하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아이돌의 이 바닥에서 벗어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이것을 좀 실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돌이란 그 산업에서 벗어난 게 저한테는 다른 의미로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세계를 벗어남으로써 제 나이 때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것도 많이 얻었고 정말 제 인생을 그러니까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이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야! 아이고! 다행이다요? 도움상이다. 우선 저희는 그럼 일단 다이언은 연습생이